안녕하세요. 연욱입니다. 자, 오늘도 사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흑도를 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요 7점, 표시되어 있는 7점을 살리는 문제인데, 딱 봤을 때는 도저히 살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 일단 안에서 사는 걸 한번 찾아보죠. 안에서 사는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를 집어서 있는 게 선수죠. 그러면 이제 궁도를 넓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넓혀도 지금 잡히는 형태고, 이렇게 넓혀도 젖혀놓고 끊어서 살 수가 없고요. 여기를 이쪽을 이은 다음에 일로 늘어도 역시 젖히고 끊어서 안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는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한 칸을 띈다. 연결이 안 되고요. 집어도 이어서 뭐 끼우더라도 이렇게 끊으면 이을 수가 없죠. 안 되고 보통 이런 모양에서 맥이 이제 여기를 찝는 게 보통 맥인데 이건 맥이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일로 그냥 막아버리면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끊어도 따내서 역시 못 살아 있어요. 거의 실전에서 나오면 아마도 거의 풀기 힘든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흙이 첫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아야죠. 자, 그리고 여기를 집어요. 이으면 넘어가서 살죠. 백이 먹여칩니다. 따내고 단수치죠. 단수니까 이어야죠. 자, 그러면 그냥 단지 끝내기 좀한 겁니다. 안 돼요, 이거는. 답이 없을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젖히고, 이을 때, 찝었습니다. 백이 먹여쳤어요. 단수죠? 따내야죠? 단수쳤습니다. 자, 단수죠? 자, 그런데 이 모양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세 점을 잊지를 않고 이쪽을 한번 끊어볼게요. 순간 이게 무슨 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 점을 이렇게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가만히 막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백이 여기가 지금 양단수가 되는 형태예요. 잡으러 갔다가는 여기를 딱 끊게 되면 백이 잊지를 못하죠.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럼 막게 되면 백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받아야죠. 그때 여기를 늘어서 정확하게 세 집이 나고 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믿기지가 않죠? 이 모양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수,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백이 다른 데 두면 안 되죠? 뚫고 나가서. 먼저 두고 찝는 겁니다. 백이 먹여쳤는데, 단수 치는 거는 이렇게 이어서 안 되고요. 이 위아래가 맞보기로 연결돼 있죠? 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고, 이쪽을 두 점을 잡을 때 단수 치고 늘어서 역시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백은 부분적으로는 먹여쳐서 잡으러 가는 게 가장 어려운 수인데 여기를 먹여쳤을 때 이거 그냥 끊으면 따내서 안 됩니다. 예, 이 드는 게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길 따내고 단수를 칠때 뒤로 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막아도 되고 먼저 끊어도 됩니다. 이렇게 교환해서 단수까지 쳐놓고 이렇게 늘어서 사는 문제입니다. 일종의 후절수를 이용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젖히고 이을 때 찝는 거를 찾아내면 네, 이 흙, 정말 거의 살 수가 없었던 이 흙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문제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